여기는 경기도 여주입니다. 그리고 문장산이라는 작은 산입니다. 그 제안은 무덤가에 있습니다. 비석이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금석 선생, 남양 홍공 영식지묘. 여기가 1884년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홍영식의 묘입니다. 다행히 무덤이 없어지지 않고 또 다행히 노천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 유해가 이렇게 땅에 곱게 잠들어 있습니다. 이 비석은 1977년 당시 최신 공무원 훈련 원장이었던 분이 찬을 한 비석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기 비석도 없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여기 여주 땅 문장마을 뒷산나루 인적이 고요한 곳에 몸은 비록 30세에 금세를 떠났지만 이름은 영겁토록 남겨 역사에 끼치고 기백은 후세에 들이운 신념에 불타는 개척자여 근대 우편제도의 선각자께서 고유 누워 계시니 이가 바로 초대 우정총판 금석 홍영식 선생이시다. 물론 최신 관계자가 찬한 비석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대 우편제도의 선각자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이 홍영식은 이 땅의 근대화의 선구자입니다. 근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나이 30세에 하늘로 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지난번 현장 직설 시간에 제가 만났던 김홍집, 조선 왕조 마지막 영의정이고 조선 왕조 최초의 내각 총리 대신이었던 김홍집 또한 1896년 겨울 이 근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 땅의 근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노천에서 바로 그 고종의 명에 의해서 온몸이 찢기는 그런 참담한 죽음을 맞았죠. 그게 1896년입니다. 그리고 김홍집의 그 전 선배였던 김옥균과 그리고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 그 근대를 만들기 위해서 정변을 일으켰던 게 1884년입니다. 자그마치 12년 동안 근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12년, 이 또한 잃어버린 세월입니다. 그동안에 지구는 정말 광속으로 돌고 있었고 우리 주변에 있던 나라들은 더욱더 근대를 앞당기고 따라서 그 근대를 남의 나라를 희생을 시켜서 자기 나라 근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30살에 차관이 된 차관급이 됐던 이런 사람, 그 엘리트들이 허무하게 길거리에서 살해됐습니다. 갑신정변은 뭐냐? 대청사대, 중국으로부터 속국임을 털어버리고 독립을 하고 둘째, 몇백 년 동안 조선에 쌓여온, 누적된 그 부패, 그 모순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외교와 내정개혁을 시도했던 게 갑신정변이었습니다. 갑신정변 그 타겟, 그 사대와 부패한 내정을 주도하고 있었던 게 고종과 함께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던 영민씨 척족 세력이었습니다. 그 최측근, 제일 위에 있던 사람이 민영익이라는 젊은 사람이었죠. 그 민영익과 이 홍영식이 1882년에 미국으로 같이 갑니다. 보빙사로 갑니다. 미국 대통령을 아뢰를 하죠. 돌아와서 홍영식은 더욱더 근대화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민영익은 숙으로 돌아섭니다. 갑자기 돌아섭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일으키던 그날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제1의 타겟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그 민영익이었습니다. 서울 조계사 옆에 있는 우정총국 그 개업파티, 개업식 오프닝에서 민영익을 초대를 하고 죽이려고 시도를 하죠. 구사일생으로 민영익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곧바로 고종한테 가서 창덕궁에 있던 고종한테 가서 자기네들의 정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종의 윤회를 받죠. 물론 김옥균에 따르면 이미 정변을 일으키기 전에 고종으로부터 이 정변에 대한 묵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그런데 바로 그놈의 4대 본국인 청나라 군사가 그보다 2년 전인 임오군란 때 이 민비와 고종 정권이 불렀던
그 청나라 군사가 그때까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청나라 군사가 일본과 협력하고 있었던 일본군의 엄호를 받고 있었던 이 갑신정변파를 창덕궁으로 쳐들어와서 몰아내버립니다. 그래서 홍영식은 다른 사람들이 제물포로 가서 일본 배를 타고 일본으로 떠나는 사이에 망명하는 사이에 고종을 모시고 그 당시에 민비가 좋아했던 진령군이라는 무당이 살고 있는 북묘로 모시고 갑니다. 거기에서 고종의 눈앞에서 홍영식은 청나라 군사들에게 살해되고 말죠. 여기까지는 대충 다 갑신변사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염원했던 근대라는 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대가 지금은 이루어져 있느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대의 가장 큰 요소, 근대의 주체는 바로 인간이고 시스템입니다. 그 인간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개인입니다. 개인의 자아를 그 시스템을 통해서 실현하는 게 바로 근대 시스템입니다. 봉건에는 그게 없었죠. 봉건에는 한 노비가 죽으면 그 노비를 다른 노비를 대체라면 그만이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성 판윤이라는 게 1,000명이 넘었습니다. 500년 동안. 1,200명, 1,300명이었고 그리고 성균관 대사상이라는 성균관의 성리학을 가르치는 교장 선생도 2,000명이 넘었습니다. 사람이 필요 없는 거죠. 그 개인이 하찮은 개인을 스스로 자기가 왕성하게 시스템 속에서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주체로 만드는 게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근대입니다. 그 개인의 주체를 되찾기 위해서 혹은 개인을 주체로 만들기 위해서 갑신정변의 근대인들이 정변을 일으켰죠. 그런데 그걸 인정받지 못하고 홍영식은 죽었습니다. 또 근대는 개인이 죄를 저지르거나 개인이 좋은 일을 하거나 하면 그 개인의 책임 혹은 그 개인의 의무 혹은 개인의 도덕과 개인의 성과가 그 개인에게서 끝나는 게 그게 근대입니다. 조상덕에 잘 산다. 그 조상의 이름으로 후광을 입고 뒤까지 잘 살고 있다. 그러면 그 근대가 아니죠. 이렇게 그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끝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느냐. 홍영식에 가해졌던 그 형벌, 이게 뭐냐. 역률 추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률, 역모자는 추시, 소급해서 처벌한다는 겁니다. 홍영식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신하들이 줄기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홍영식 저 역적을 부관참시해 주소서. 그냥 저 머리를, 저 몸을 땅속에 놔두는 건 참을 수가 없나이다. 여러 번 거듭거듭 상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고종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대로의 뜻을 알겠다. 따라서 추시하라. 길거리에 벌어져 있던 홍영식의 시신이 한 번 더 훼손됩니다. 지난번에 김홍식과 마찬가지로 참시가 됩니다. 참시. 시신이. 그게 1882년입니다. 그런데 이 역률 추시라는 소급법, 죽은 자에게 가하는 그 소급법은 이미 영조 때 금지가 됐던 법입니다. 그 행위를 고종이 뻔히 잘 알고 있으면서 그게 금지되어 있는 불법이라는 걸 잘 알면서 복수를 하겠다면서 또 이 홍영식을 그렇게 한 번 더 죽여버리죠. 근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근대를 거부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종을 모시고 있던 그 수많은 신하들이 또 여러 차례 지금 마치 카피앤페이스트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처럼 거듭거듭 상소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보다 80년 전인 1802년, 3년 그때쯤에 권활이라는 사람이 제가 정확히 이름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자막으로 보지겠습니다. 그 사람이 세도 정치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낸 상소가 있었습니다. 이제 순조의 장인이 김조순이 장인이 됐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을 벼슬에 앉히면은 왕이 힘을 못 쓰고 거듭해서 계속 왕이 아닌 신하들이 전행을 하는 그런 세도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상소를 했는데 그 상소를 당시 안동김씨 정권에서 고깝게 보고
결국에는 그 권 머라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 80년 전 이야기를 꺼내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권할, 그 자들이, 그 가족들이, 후손들이 그대로 있는 거는 하늘의 법이 아니니 그 자들에게 연좌를 해서 그 가족들을 벼슬에 오르지 못하게 하고 모든 일을 제한해달라 라고 거듭거듭 상소를 합니다. 고종 그때 잘못된 걸 알았는지 이 상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홍영식을 한 번 더 죽이라는 그런 상소에는 찬성을 하죠. 두 이야기 모두가 그 당시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는데 조선은 희한하게도 그 아름다운 법을 놔두고 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김옥균은 도망을 했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김옥균입니다. 김옥균은 일본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종이 보낸 자객 홍종우에 의해서 상해, 중국 청나라 상해에서 암살이 되죠. 그리고 그 시신을 홍종우가 가지고 와서 서울 양화진에서 참시를 합니다. 부관참시를 합니다. 능지를 합니다. 칼집을 내서 그 시신을 다시 한번 토막을 내고 이를 목을 양화진에 걸고 나머지 유해들을 조리돌림을 해버리죠. 전국 팔도에. 1894년 그때 김옥균이 그렇게 참시가 되고 부관참시되고 능지되고 신하들이 다시 한번 얘기를 꺼냅니다. 이참에 저 홍영식, 이 김옥균과 똑같은 역적, 그 홍영식의 가족들을 노륙을 하자. 노륙이란 연좌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김에 그 80년 전, 90년 전에 세도 정치가 불길하다고 했던 그 무례한 역적 권한을 가족 또한 노륙을 하자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고종은 이 노륙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옥균을 시신을 다시 한 번 더 쳐서 토막을 내버린 그 추시, 명렬 추시는 이미 오래전에 금지됐던 사건, 금지됐던 형법이지만 형이지만 이를 고종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84년 홍영식이 죽고 1894년 김옥균이 죽고 1896년 김홍집이 죽을 때까지 근대는 한 발짝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어떨까요? 우리가 말하는 근대는 물론 이런 역류를 취시한다든가 아니면 연절한다든가 한다든가 이런 것만 근대 요소는 아니죠. 하지만 개인의 자아를 얼마큼 실현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개인의 시간을 그 개인의 시간에 끝을 맺는 그런 작업이 지금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 약간은 의문이긴 합니다. 지난주에 김홍집과 함께 종로에서 죽은 정병하라는 사람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정병하라는 조선의 농상공부 대신이었던 그 정병하 사람의 후손과 연락이 됐습니다. 증손입니다. 그 증손이 말하기를 경기도 포천에 정병하의 무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역적으로 낙인이 찍힌 뒤로 그 집안이 조금 조금씩 쇠락해져서 그 무덤을 챙기지는 못했었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가봤더니 그 묘역 주변이 모두 수용이 되고 이제 평토가 돼서 그 무덤을 찾지를 못하고 있답니다. 애석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사람 홍영식은 이렇게 그 후배, 최신 후배들이 이렇게 번듯하게 비석도 만들고 이렇게 보존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이 없이 죽었던 홍영식에게 입양을 왔던 그 아들이 또 후손을 낳아서 지금 증손이 1960년대에 최신부의 공무원이 됐습니다. 마지막에는 우정박물관 관장까지 돼서 나중에 퇴역을 했죠. 그리고 이 무덤이 저한테 가르쳐주는 바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입니다. 근대는 무엇인가? 고종이 이렇게 거부했던 개인과 자아의 실현, 고종이 이렇게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개인에서 끝나는 죄와 벌, 새삼 다시 느낍니다. 만일에 갑신정변과 갑오경장
이 두 가지 어마어마한 사건이 긍정적으로 결실을 맺었다면 이런 만약이라는 말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저는 이 땅이 엄청나게 변화했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거나 이를 저항하기 쉽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어찌 보면 참담하고 어찌 보면 왜곡된 그 근대화는 어느 정도 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역이 바로 이홍영식이고 그리고 김홍집이고 김옥균이고 또 가보경장이 무로 돌아가던 아간파치라던 그날 용인 땅에서 죽었던 그 어윤중이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지나간 이야기. 하지만 여기 제 앞에 무덤에서 보니 그 지나간 얘기가 지나간 얘기 같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홍영식 묘를 치면 바로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정표가 드문드문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이 올라오는 오솔길에 계단도 잘 만들어져 있고 나무로 그리고 그 옆에는 철쭉이 곱게 심어져 있습니다. 3월달 4월달 되면 그 철쭉이 아름답게 피어있으라 생각됩니다. 와서 정말 한 시대를 완전히 바꿀 수 있었던 사람 성략적 질서를 거부하고 봉건질서를 거부하고 근대를 받아들이고 했던 그 홍영식의 만나보십시오. 박종인의 현장 직설입니다.